자, 이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네, 한 문제 정도. 빨리 수업해야 되지. 여자 많은 곳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부동산 관리는 주로 세 가지 주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요 세 가지 주제예요. 먼저 이제 부동산, 물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부동산 관리의 영역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자산 관리하는 게 있고요. 자산 관리할 때는 요 자산이 asset management예요. asset management. 이렇게.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도 번역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리고 재산 관리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 이게 번역이 사실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영어 단어를 아는 게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서요. 프로퍼티. 이렇게. 번역이 달라지니까요. 네, 프로퍼티는 그 부동산,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근데 asset 하면은 뭐예요? 예, 자산 하면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증권이나 예금 이런 것도 다 자산이죠. 예, 좀 폭넓게 보는 개념이 바로 이 예, 자산 관리예요. 자, 이거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자산 관리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녀석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많이 번 돈을 주식으로 다 날리고요. 예, 서울 와가지고 지방에서 번 돈을 예,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예,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이 원래 똘똘하긴 했어요. 똘똘해서 서울대 의대를 중퇴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당시 이미 수억을 벌었으니까 20대 때 복학하기 전에 과외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과외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또 이게 그 이제 독서실이 그 당시 잘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번 돈으로 독서실을 인수를 한 거예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독서실이 또 잘 됐어요. 그러니까 과외도 잘 되고 또 독서실도 잘 되고 돈이 되니까 아예 학원을 차렸네요. 학원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복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그냥 때려쳤어요. 그것도 이것도 서울대 의대를 검정고시를 합격했어요. 지방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못 돼서 1단이다가 검정고시로 2년 만에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검정고시 시작한 2년 만에. 근데 애가 머리는 똘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외를 하고 했던 그 제 부잣집 사장한테 이제 일자리 좀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텔을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모텔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모텔 주변에 이제 다른 모텔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모텔들을 하루씩 다 잠을 자 보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모텔들보다는 더 수익이 괜찮게 이제 바꾸려고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주변에서는 제일 돈 잘 버는 모텔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그 사장이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다른 것도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하고 다 조사를 했더니 갖고 있는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 모텔이더래요. 또는 호텔. 그러니까 숙박업계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모텔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돼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이렇게 갖고 있고, 부동산만 갖지 말고 또 부동산을 갖더라도 다른 종류의 부동산도 이렇게 나눠 가지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자산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산관리라는 관점에서. 뭔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그 모텔만 맡고 있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이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신경 써야 되겠죠. 그죠? 포트폴리오를 신경 쓴다는 얘기는 일부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또는 추가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관리가 자산관리고요. 여기서는 부동산을 관리한다 이 소리는 또는 건물 및 임대차가 관리한다 이거는 그 부동산의 부동산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자산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그 시설 유지 관리거든요. Facility Management 이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죠.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단어만 알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영역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관리, 예,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자, 우리 시험에서는 그 이제 항목들 있죠. 항목들을 섞어놓고 이게 시설관리에 속하느냐 자산관리에 속하느냐 이걸 주로 물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관리와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404쪽에 405쪽에 그 부동산 관리의 경우에는 1, 2, 3, 4, 5번 앞에 부동산 건물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말을 붙여보면은 다 말이 돼요. 건물의 수익 목표의 수립이다. 건물의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의 수립이다. 건물의 연간 예산 수립이다. 건물의 임차인 유치 및 유지다. 건물의 비용 통제다. 이런 것들이 다 건물을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구별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404쪽에 부동산 관리의 의의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하죠. 부동산 관리 내용. 자, 이것은 이제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경기, 요렇게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그럼 법경기, 요렇게 하시면 돼요. 법경기.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 법경기 이렇게. 자, 이제 법적 관리는 주로 이제 권리 측면이거든요. 지난번에 왜 법적, 경제적, 기술적 할 때 법적인 거는 주로 권리 측면, 경제적인 것은 가치, 가격 측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적 관리는 주로 권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권리 이런 표현만 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계약 관리 또는 예약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계약하고 예약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하면은 이것은 가치나 가격 또는 수익이나 비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또는 이제 경영 관리라고도 해요. 경영 관리. 이런 거는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리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지라 그러죠. 수지 관리. 또는 이제 회계 관리죠, 회계. 자, 이런 식으로. 기술적 관리하면 뭐겠어요? 청소하고, 그죠? 방역 작업하고, 뭐 이렇게 위생 관리. 또는 설비 관리. 보안 관리. 그죠? 방범창 같은 거, 세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전 관리. 현상 유지 관리죠. 보전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단어는, 여기서 토지 도난 방지 대책 하는 거. 토지 도난 방지.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인력 관리. 보통 도난 방지 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기술적 관리죠. 근데 토지 도난 방지, 이거는 토지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훔쳐가는 게 아니죠. 서류상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서류상의 문제, 이 법적 관리가 돼요. 등기부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수익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효과적으로 인력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경제적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뭐 한 두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라는 단원하고요,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단원이 우리 시험에서 분량이 제일 적으면서도 출제 비중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 방식 408쪽 있죠. 부동산 관리 방식은 이게 이제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되죠. 자위혼 이렇게 하면 돼요. 자위혼. 자, 위혼이요. 관리 방식.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예전에 저희가, 제가 애를, 제가 집에 장모님이 키우실 때는 굉장히 명절 때 힘들었어요.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서울에서 전라북도 익산까지 가서요, 애를 데리고 경상북도까지 가서요 명절을 세고 다시 애를 또 전라북도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 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동하는데 시간 다 걸리는 거죠. 아무튼 그때 애가 이제 전라도에서 자라니까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어릴 때 네 살 때인가 장난감을 이제 챙기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애한테 야 너 장난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쩌구 애가 네 살 된 애가 쩌구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기 오더니 이제 세종시 오더니 했어요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가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관리죠. 위탁 관리는 이제 맡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합 관리는 섞여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위탁 관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가 관리에서 혼합 관리로 왔다가 위탁 관리로 가게 돼요. 이렇게 이제 혼합 관리는 여기에 섞여 있는 거죠.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우선 과도기에 적합하다 이런 방식이 바로 혼합 관리인데 보통 이제 법경기에서 법적 경제적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고요. 기술적 관리는 위탁해서 하죠, 보통. 특히 이제 청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큰 건물이 있으면 거기 다 용역 업체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 관리고요. 가장 최근의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규모가 좀 적은 곳에 많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탁 관리는 좀 규모가 큰 곳에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이게 이제 얘의 장점은 이쪽에 단점으로 가겠죠. 얘의 단점은 이쪽으로 장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혼합 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과도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모두가 다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모두의 단점이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도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자, 교재에서 좀 장점, 단점을 표시를 하면은, 자가 관리의 장점에서, 보안관리 및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이거는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그게 통제, 이런 말 있죠. 니은의 통제, 지휘 통제, 통제, 통합 또는 종합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가관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제, 통합, 종합 이런 게 나오면.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장점에 비읍에 보시면은 미음과 비읍에 보시면
애착이 강하다 또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다 이런 말 있죠. 자, 이거는 자기가 자기 것을 직접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직접 관리하니까 애착이 강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단점은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렇게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효율.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비효율적이에요. 예, 다음에 소유주가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기가 어렵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디귿이에요. 디귿. 비전문적인 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이 타성화,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옛날의 틀에 박힌 그런 사고방식이나 방식을 이제 고수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타성에 예, 빠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죠. 예, 이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은 관리의 전문성이에요. 관리의 전문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거예요. 효율적이죠. 예, 그래서 관리비가 절감될 수가 있죠. 예, 다음에 그 소유자는 당연히 위탁관리 후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고요. 다음에 단점에는 예, 이게 니은이 제일 큰 단점이에요. 사실은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하는 경우 부실한 관리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주인이 잘 모르니까 엉망으로 해놓고 돈은 돈대로 받고 이거죠. 예, 이게 예, 뭐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알기 쉬운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맡길 때 자동차 맡기잖아요. 좀 봐달라고. 예, 그럴 때 예,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고 돈은 돈대로 받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제가 자동차를 이제 맡기면 대체로 이렇게 단골집을 가는데 서울에서는 단골집을 갔어요. 늘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오랫동안 같은 집을 가면서 이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되더라고요. 많이 배웠어요. 그 카센터에 다니면서. 근데 여기 내려와서는 이제 서울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마트인가 홈플러스인가 갔는데 다시는 거기 홈플러스는 안 가려고. 예. 왜냐면은 그 무슨 벨트를 갈았는데 가르러 갔는데 예, 두 개를 갈아야 되는데 얼마냐 그래요. 5만 원이래요. 그래서 갈아 달라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고쳤다고 하는데 4만 원 달래요. 왜 4만 원이냐니까 한쪽밖에 없어서 한쪽만 갈았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한쪽만 있다고 얘기를 해야 아니 어차피 이게 지금 가서 이게 헛바퀴가 돌아서 이게 소리가 삑삑삑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뭔 소용이 그게 한쪽만 갈면. 그래가지고 아니 항의를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래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딘가 찾더니 찾았대요. 한 개 더 있대. 그래서 갈았어요. 근데 그게 내 차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찜찜하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5만 원 달라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돼 소리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려고 그 집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또 나요. 한 달 만에 또 나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났으면은 제가 그냥 아 제대로 고쳤구나를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거는 한 달 뒤에 지나서 안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이게 소리 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갔는데 이거 장력이 풀려서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된대. 그냥 조이니까 소리 안 나는 거야. 조이니까 소리 안 나요. 그 공임비 한 5분도 안 걸렸어. 그 사람 조이는데 5분도 안 걸렸어. 그 사람은 13,000원 달래. 공임비 13,000원. 5분에 13,000이니까 엄청 쌩이 세더라도 아무튼 안 갈고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는 그 무슨 그 저기 대리점 저 있잖아요. 저기 그 직영 뭐 저 직영점인가 뭐 했던 그런 대리점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니까 이제 정품이니까 돈은 많이 들더라도 혹시라도 차라리 그냥 그게 믿을 만한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 위탁 관리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신뢰 문제. 신뢰. 저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다음에 혼합관리는 모두의 장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나타난다. 이런 가장 큰 특징적인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410쪽에 넘어가시면은 그 다른 내용도 있죠. 다른 내용이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 자, 요 내용하고요. 그 넘어가신 뭐 빌딩의 내용 연수도 있어요. 411쪽에. 근데 요런 것들은 요것이 먼저 된 분들. 그러니까 관리 영역, 관리 내용, 관리 방식 이 세 가지가 된 분들은 그다음으로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이나 다른 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타요, 기타. 자, 임차인을 선정을 할 때는 이 말이에요.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거용의 경우에는 유대성을 봐요. 유대성. 다른 임차인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상업용, 특히 매장용이에요. 매장용. 특히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예요. 가능 매상고. 저 사람이 들어와서 앞으로 얼마나 매상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야 뭐 임대료를 제대로 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업용은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자, 이게 키워드인데,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 주거용은 임차인이 얼마나 다른 임차인하고 이렇게 서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있는 그런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룸주택이면 대체로는 학생들을 해야 돼요. 다른 좀 성격이 다른 사람이 오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밤늦게 술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이해를 좀 더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직장인들이 많은 상황에 그런 상황에 학생들을 좀 집어 넣어버리면 직장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학생들보다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적합성은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아파트형 공장 있죠. 들어보셨나요? 그 아파트형 공장은 그 공급 처리 시설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컴프레서 있죠. 컴프레서가 이 공업용의 경우에 꼭 필요하죠. 컴프레서의 뭐 압력 그 공기도 나오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컴프레서나 이런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용량이 처리 용량이.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어떤 임차인은 그 용량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용량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컴프레서를 따로 설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관리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리비가 나오죠. 근데 그 관리비에 그 이제 컴프레서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설비들에 대한 비용도 청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안 내겠다고 못 내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관리사무소하고.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와서 그 건물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임차인이 와서 지금 공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받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그 건물하고 적합한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공업용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뭐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음에 이제 임대료 결정 방법에는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있죠. 총임대차, 비율임대차, 순임대차. 총임대차는 주거용의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데요. 임대인에게 총임대료를 지불하고요. 총임대료를 지불해요. 그러면은 거기 무슨 화재보험에 가입하든가 또는 뭐 청소 용역을 준다거나 보안 서비스 그 세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임대인이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임대차 있죠? 순임대차는 이게 공업용의 경우에 많다라고 하는데요.
순임대료를 지불해요. 순임대료 지불. 순임대료를 지불하면은 주인한테 순임대료를 지불한다고요. 그러면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근데 그게 임대인하고 사전에 합의는 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임대인이 제공하는 위생 서비스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세요. 근데 뭐 식품 공장도 있잖아요. 식품 공장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위생 서비스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럴까네요. 그런 경우에 임대인한테 주는 그 돈 안에 일반적인 수준의 위생 서비스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포함돼서 넘어가면,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위생 서비스를 다시 또 받아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주는 그 임대료 안에 일반적인 수준의 위생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큼은 빼고, 내가 알아서 그냥, 여기는 내가 알아서 위생을 처리한다거나, 또는 보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수준의 보안 서비스보다는 더 강화된 보안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그 보안 서비스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자기가 따로 한다거나, 이렇게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는, 임차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임차인이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이 의사결정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것은 자신이 하고 차액만큼은 떼고 임대인한테 지불하겠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이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중요도가 그렇게 넘치 않으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비율 임대차는 매상고의 일정 비율이에요. 매상고 일정 비율. 매상고 또는 총수입이에요. 총수입. 순수입이 아니고요. 매상 총수입이, 총수입. 순수입이 아니고 총수입이에요. 순수입하면은 그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순수입 빼 몇 퍼센트다 그러면은 그 영업하는 사람이 순수입을 밝혀야 되잖아요. 순수입을 밝히는 거는 영업 기밀이에요. 영업 기밀. 그 비용 구조를 밝힐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총수입이 몇 퍼센트 이렇게. 여기 이제 학원에 강의하는 사람들도 동영상 업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업체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클릭을 하죠. 이렇게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제를 하면은 결제된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지 순수입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총수입의 몇 퍼센트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비율 임대차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이게 이제 그 횟수는 여러 번 돼 있죠. 22회, 25회, 26회 여러 번 돼 있는데 정답 지문으로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참고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마케팅을 보십시오. 자, 부동산 마케팅인데요. 요것도 이제 한 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보다 약간 더 출제되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으로 치면은 부동산 관리는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되고요. 마케팅은 한 8문제 뭐 이렇게, 8문제, 9문제 이렇게 돼요. 자, 일단 마케팅의 뜻이 뭔지 한번 볼게요. 마케팅의 의의를 좀 보세요.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이 뭘까요?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 그걸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거, 뭐 변경하게 하거나 또는 새로이 만든다거나 기존의 고객들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재반 활동.
재반 활동이라는 얘기는 모든 활동이에요. 모든 활동. 그러니까 마케팅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재반 활동이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마케팅 하면은 보통 뭐 홍보, 뭐 판촉 이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마케팅의 일부일 뿐이에요. 일부일 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이번에 나오네요. 부동산 마케팅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자,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은, 물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자가 부족해요. 사려는 사람은 많아요. 수요가 초과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물건 없어서 못 팔죠. 물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는 마케팅이 별로 필요 없겠죠. 없어서 못 파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공급자는 많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적어졌어요. 자, 이러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럼 그 경쟁이 치열한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마케팅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많이 낮고요. 물자가 부족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도 소득이 늘어나면서 공급자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됐습니다. 공급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를 캐치해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팔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런 물건을 만들고 기획을 해야 되겠죠. 기획을 하고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만들었으면 그런 걸 만들었다고 뭘 해야 돼요? 홍보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촉 활동하고 또 판매를 한 후에 옛날에는 그냥 팔면 끝이었어요. AS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S 있죠. A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이고. 자, 근데 그 마케팅 환경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미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 이건 뭐 별로 중요도는 없지 않고요. 주로 출제는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건 많이 출제됐다고 돼 있죠 지금. 그 많이 출제됐어요. 자, 이 마케팅 전략은 이제 여기서 주로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가 되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요. 시고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와 4P 믹스 전략으로 이렇게 나눠요. 자, 이게 이제 S가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를 뜻해요. 세분화.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시장 세분화 한번 나왔었죠. 이거는 수요자층을 나눈다 그랬죠.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그래요.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수요자를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라 그래요. 자, 시장을 세분했으면은 그 중에서 타겟을 정해야 돼요. 시장을 점유한다라고 할 때 모든 시장을 점유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시장을 점유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를 타겟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적으로 삼은 표적. 그리고 그 표적으로 삼은 그 시장에서 기존의 제품들이 있다면 기존의 제품과는 뭔가가 차별화가 돼야 되죠.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차별화. 기존의 제품을. 자, 근데 요 4P가 뭔가 하면은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섞으란 얘기거든요. 4P 믹스. 그 차별화의 내용이 네 가지를 섞으라 이 소리예요. 차별의 내용이. 그게 이제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프라이스. 가격 프라이스죠.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프로덕트라 그래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 플레이스라 그래요.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홍보 촉진,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프로모션 많이 들어보셨죠? 홍보 촉진. 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P로 시작하는 거예요. 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이렇게. 자, 모두가 이제 P로 시작한다는데 이거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 그게 언제적 얘기죠? 그 꽃고면이 예전에 나왔었죠. 꽃고면 들어보셨어요? 꽃고면 몰라요? 예.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다른 분들? 꽃고면이라는 거 한때 나왔었는데,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음식 그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경규라는 그 개그맨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아이디어인데, 그게 그 팔도라면이었죠, 이게. 팔도라면에 그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부장인가 그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패널로 나와가지고 그 이제 심사해주고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거 상품성이 있겠다, 시장성이 있겠다, 저렇게 하면 시장성이 있겠다, 그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그래서 그날 바로 이경규한테 전화해서 이거 상품하자, 바로 그냥 그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가격이 차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신라면 블랙이 있었죠. 신라면 블랙보다는 싸게 했고요. 그 전에 나오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중고가죠, 중고가. 중고가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은 어떤 측면에 차별해요? 가격 측면에 차별하는 중고가.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는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닭고기 육수를 썼잖아요. 닭고기. 저거는 소고기 육수나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건 닭고기 육수잖아요. 또, 얘는 허연 국물이죠. 이건 허연 국물, 그건 빨간 국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품 측면에서 차별했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서 어떻게 차별을 했는가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그때 꽃고면 대형 할인 매장에서 많이 살 수 있었나요? 대형 할인 매장에서? 대형 할인 매장에서 못 샀어요, 잘. 처음에. 왜냐면은, 지금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잖아요. 이렇게. 그 세분화를 했어요. 시장을 세분화할 때. 10대, 20대를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표적이. 표적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요런 계층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시장을 세분화한 후에. 그래서 타겟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러니까 유통 경로는 어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편의점으로 해요, 편의점. 그러니까 일반 그 대형 할인점이나 이런 데 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품귀 현상이 있었던 이유가 처음서부터 유통 경로를 거기를 염두에 안 뒀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그 소문이 나는 거죠. 구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홍보 촉진, 이거 TV 광고 많이 안 나왔어요. 뭐 한 번이고 몇 번 저는 보긴 봤는데, 몇 번 보긴 봤는데 많이는 안 했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얘네들이 TV 잘 안 보고 SNS 이렇게 인터넷 보고 뭐 이렇게 인터넷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지, TV 홍보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겟을 그렇게 정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차별화 정책을 한 거예요. 요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 중고가, 제품 측면에서 허연국물, 그 다음에 유통경로 측면에서 뭐 편의점, 홍보 촉진 측면에서 뭐 인터넷 홍보라든지 이거, TV 광고 안 하고요. 자,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말이에요. 부동산도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을 정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서, 차별화할 때는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하란 말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잡으란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잡으란 얘기가 사람들이 구매 행동을 할 때는 요 네 단계를 거친대요. 네 단계를. 그러니까 A가 attention이고요. attention. 주목하는 거고요. I는 interest, 흥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D는 desire, 욕망을 갖고 A는 action,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목 단계에 있는 사람은 흥미를 갖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욕망을 갖게끔 하고요. 디자이어.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행동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오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섣불리. 그러니까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접근을 하라는 얘기며. 그러니까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래요. 심리적 접점. 그렇게 해야만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중개사무소에 갔는데 그냥 시세만 알아보러 왔다고 하는데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물건 보러 하면은 이게 부담스럽죠. 근데 물건 사러 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나가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보통 잘하는 편이라고 해요. 여자분들이 이런 걸 이제 심리적 접점을 잘 마련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과일 가게에 이제 과일 사러 가잖아요. 과일 가게에 사러 가면은 남자 주인이 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이거 얼마요?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대답하고 계속 TV 보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여자분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얼마에 물으면은 얼마다라면서 나오면서 비닐 한 봉지 하나 뜯어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비닐 하나 뜯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좋아요 그러면은 다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왜 그러겠어요? 남자가 지금 과일 가게에 와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 지금 사러 왔어요 이 뜻이에요.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면 안 되지 그거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저 사람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남자가 가서 과일 가게 물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뭐 장 보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또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게 옷가게예요. 옷가게 제가 갔다는 거는 나 오늘 지금 반드시 사가지고 갈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못 판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어가서 여성 의류 이런 데 가서는 문제 못 사겠지만 안 되겠지만 남성 의류점에 딱 갔다면 거기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사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은 남자분들이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 집에 간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반드시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2단계 있는지 2단계 있는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은 합격을 하시면은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자분들이 할 게 있고 이제 남자분들이 할 게 있고 남자분들끼리는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여자분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끼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1회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브랜드와 관계 있다. 브랜드. 브랜드와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나요? 자,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이고요. 시공간. 그 내용은 뭐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요. 부동산 광고도 이거는 뭐 지금 최근 10년간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거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뭐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좀 쉬고 이제 앞부분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어요. 시장론의 그 입지론 있죠. 남겨놨던 부분을 좀 쉬고 살펴보겠습니다.